대학생 25명이 군납업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서포터즈 자격으로 전투식량과 방탄장비 생산업체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국방매거진 주간초대서 이번 시간엔 방위사업청 서포터즈 이재웅, 송민재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충남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재웅입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송민재입니다. 네, 방위사업청 서포터즈에 퓨처 프론티어와 클린 서포터즈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재웅 학생,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방위사업청에서는 지금 퓨처 프론티어와 클린 서포터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속한 퓨처 프론티어는 방위사업청의 주요 행사들에 참여하여 방위산업의 현장을 경험하고 주요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퓨처 프론티어가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러면은 클린 서포터즈는요? 네, 클린 서포터즈는 민원인과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친절성과 공정성을 조사하여 방위사업청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투식량과 방탄장비 생산업체를 방문했는데 전투식량 업체는 어떤 업체였나요, 송민재 학생? 네, 천맛은 1979년 전투식량을 개발한 이후 20여 년 동안 군에 전투식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즉석조리식품, 아웃도어용 식품, 민수용 기능성 식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인 햇섭지정과 국방품질경영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방탄장비 업체는 어떤 업체를 다녀오셨나요? 네, 저희는 삼양컴택을 방문했는데요. 삼양컴택은 방탄복과 방탄헬멧, 그리고 전차의 장갑 등 방탄을 전문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업체였고요.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방산 분야 코라스 인정 체계 추진의 한 업체로 올해 5월 국내 최초로 방탄 분야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 대학생 신분으로 방산업체에 방문하는 게 흔치 않은 경험인데 정말 귀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방산업체 직접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저희가 직접 생산 현장을 가보니까 밖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눈에 직접 보이면서 군수품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군수품의 질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대외비인 생산 과정을 직접 공개하여 저희에게 놀랍고 신기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천맛의 경우에는 전투식량이 맛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보존기간과 용량을 줄이기 위해 공정을 거치면서 맛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실제 전투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서 맛도 있으면서 고열량으로 전투원의 생존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예, 또 현장을 가서 제조 공정도 봤을 것 같은데요. 제조 공정은 어땠습니까? 네, 제조 공정도 참 인상 깊었는데요. 식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굉장히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 저희가 놀랐던 거는 제조 공정에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군생활 하면서 훈련 중에 전투식량을 먹을 때 저희들끼리 아 이렇게 보존기간을 오래 만들려면 방부제가 엄청 들어가겠구나 막 이러면서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생산 현장을 보니까 그런 오해가 사라졌고요. 그러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천맛의 고온 살균 처리 등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들은 경험들을 이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SNS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재용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남학생 친구들이 많을 텐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예, 제 주변에서 드디어 내 주변에 밀리터리 매니아가 생겼다고 많이 놀렸고요. 아무래도 국방부나 각 군보다는 방위사업청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인지도가 약간 낮다 보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신기하게 지켜봐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송민재 학생 같은 경우는 여학생이다 보니까 또 그 신기하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전투식량 같은 경우에는 먹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고 우리나라 전투식량이 아직은 더 발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해군부사관 훈련을 다녔는데 다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때냐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그 우리 군을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잘 전달되고 또 홍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산업체를 다녀온 것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까? 네, 방위사업청 퓨처 프론티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면서 현장 방문을 해보고 저희가 느낀 것을 국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정책들도 오해 없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전시회 같은 기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체험해보고 느끼셔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관련된 정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지 않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계신데 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해군 부사관을 다쳐서 나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좀 더 해서 국방 관련 연구를 하고 국가의 인재로 쓰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용 학생은 나중에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네, 저도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방위산업에 몸을 담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작지만 강한 군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방매거진 주간초대석, 오늘은 방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온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